자, 법령의 집행행위로 자, 입법, 사법행위가 예정된 경우 자, 법령소원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자, 입법행위, 자, 요 사법행위 다 집행행위 포함된다고 봤죠. 자, 그래서 야, 입법행위, 사법행위 예정한 경우에도 야, 직접성 인정 안 된다고 봤죠. 자, 법률효과 발생에 자,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요 집행행위가 사인행위 에 포함되지 않죠, 집행행위. 자, 그래서 사인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봤죠. 자, 집행행위가 요 사인행위 포함되지 않는다. 자, 구성요건 조항과 자, 별도로 자, 벌칙조항이 있는 경우 요 벌칙조항에 대한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죠. 구성요건 요것에 대해서만 다투고 요거는 이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별도로 적용된 경우에 별도로 자, 구성요건 조항과 네, 벌칙조항이 별도로 적용된 경우 예,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형벌조항의 직접성. 자, 형벌조항에 대해 자, 위반 전이라면 적극 위반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 위반 전에는 바로 이게 형벌조항에 대해서 직접 헌법소원 할수 있다고 봤고요. 자, 형벌조항은 위반 후라면 요 재판에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거 헌법소원 하지 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 위반 후에는 헌법소원 할수 없다. 자, 직접성 요건 불기피가 자, 사후 치유될 수 있는지 자, 직접성 요건은 사후 치유될 수 없다고 봤죠. 요거는 보충성과 비교하라고 했어요. 보충성. 자, 보충성 원칙은 사후에 치유될 수 있다. 이건 다른 구제여 절차를 거치고 오란 거니까 사후에도 다른 구제여 절차 거친 다음에 오면은 다 보충성은 이제 인정되겠죠. 사후에 치유될 수 있다. 다 이제 직접성 요건은 직접 그 법령 자체가 직접 기본권 침해라는 건데 이게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자, 법률 조항이 자, 하위규범 시행 예정하고 있는 경우 직접성 원칙. 자, 하위규범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입법에도 행정입법이 필요한 거죠. 집행행위에도 자, 행정입법 예, 행정입법 행위도 포함하니까 요 하위 규범을 시행 예정하는 경우는 직접성이 없다고 봤는데요. 자, 원칙은 없는데 자, 예외적으로 그 법령 자체에 대한 자, 포괄임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자, 그 법령 자체에 대해서도 법률 자체에 대해서도 네, 다툴 수 있다. 헌법소원으로. 자, 집행행위 이전 자, 법적 지위가 확정된 경우 요 상태라면 자, 법규명 직접성이 인정되겠죠. 네, 직접성 예외 하나죠. 이게 집행행위 이전에 법적 지위가 확정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된다. 자, 법령에 근거한 집행행위가 자, 재량행위인 경우, 요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자, 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법령이 직접 침해하는 게 아니라 요 재량행위에 따라서 기본권이 침해가 되는 거니까 이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요 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수용자 서신 확인을 자, 재량에 맡긴 거, 요 직접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요 앞에서 봤듯이 자, 재량행위인 경우,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자, 법령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 구조상에 재량이 막혔으니까 서신 확인은 요 조항에 대해서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요 구조상에 서신 확인하기 요 행위에 대해서 다 다투어야겠죠.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 자, 부진정은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하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직접성 요건 갖춰야 하는지 예, 갖춰야겠죠. 이것도 입법 그 자체 법령이니까. 자, 장차 언젠가 권리 침해받을 우려. 자, 이런 우려로 헌법소원 할수 없다고 봤죠. 이런 우려는 자, 현재성이 없다. 장차 권리 침해받을 우려는 이런 건안 된다. 자,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에 대해 자, 아직 응시가 가능한 자 제기한 헌법소원도 헌법의 현재성이 없다고 봤어요. 아직 응시 가능하니까 아직 기본권 침해가 이제 현재 기본권 침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자, 기각 결정 이것이 헌법소원 대상이냐? 야, 이제 항고 소송이 된다고 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고 봤죠. 항고 소송 거쳐서 와야 되는데 재판 헌법소원 또 금지되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 자, 교도소장의 자, 수용자 출정 제한 행위. 야, 요것이 자, 보충성 원칙 예에 해당한다 하는지 해당한다고 봤죠. 요 출정 제한 행위에 대해 다투려고 해도 이제 이미 끝난 행위니까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봐서 이제 예, 안 되겠죠. 권리구제가. 권리구제가 안 되니까 행정소송으로는 자, 다른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보충성 원칙에 해당한다. 자, 교도소장의 야, 이송 처분. 자, 이송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다고 봤어요. 법원에.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헌법소원을 오면은 이제 보충성 원칙 위반이다. 자, 생계보호 기준에 헌법소원 제기하려면 자, 지급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쳐야 되냐? 아니라고 봤죠. 자, 생계보호 기준 딱 정해지면은 그 정해진 대로 이제 공무원은 지급행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급행위, 여기 해에 대해서 뭐 재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 생계보호 기준, 이 자체에 의해서 이미 기본권 침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행정소송을 거쳐 필요 없이 요 보호 기준 직접
다툴 수 있다. 자, 사법경찰관의 자, 보도자료 배포행위. 사법경찰관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죄, 요거 있죠. 형법상. 자, 그 형법상 피의자료 공포행위, 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으니까, 네, 항고, 재정신청, 이렇게 통해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 보충성 요건 이제 부정했죠. 자,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검열에 관한 이제 종합문제네요. 자, 서신검열행위, 야, 헌법소원 보충성 원칙에 예에 해당하는지, 자, 금년내고 봤죠. 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네,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불확실하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거치야 되는, 네, 다른 권리구조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니까 예, 보충성 원칙에 예에 해당한다. 자, 수용자 기본권, 개별의 법률에 근거 없이도 제한 가능한지, 야, 옛날 특별 권력 관계 1호는 이렇게 법률 근거 없이 제한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입헌주의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이 중요하니까, 자, 수용자라도, 자, 일반인에게 할 수 없는 기본권 제한을 가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게 법률에 근거는 둬야 된다. 자, 과잉금지 원칙도 입헌에서 안 된다. 그렇죠. 본질적 내용 침해도 안 된다. 자, 수용자라도, 부격 관계에 따라도, 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자, 서신 발송 거부 행위에 대한, 자, 헌법소원은, 자, 보충성 원칙 2배냐? 자, 2배라고 봤죠. 발송 거부 행위, 요 발송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헌법소원, 보충성 원칙 2배다. 법원을 거치고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재판헌법소원이 또 안 되겠죠. 자, 방통위의 시정 요구, 요에 대한, 자, 헌법소원, 자, 보충성 원칙 위반이냐? 야, 위반이야. 위반이 된다고 봤는데요. 자, 방통위 시정 요구에 대해서도 법원에 다툴 수 있다. 그래서 법원에 갔다 오겠는데, 자, 법원에 갔다 오면 또 안 되겠죠. 재판헌법소원 때문에. 자,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자, 보충성 요건 흥결인지. 자, 국가배상 청구는 사후적이고 좀 보충적인 권리구제차를 갔어요. 다른 권리구제차가 지금 사전적 권리구제차, 그 공권행사 자체에 대한 구제차를 요하는 거지, 이게 국가배상 청구처럼 사후적이고 보충적인 권리구제차는 아니다.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충성 요건 흥결은 아니라고 봤죠. 자, 보충성 요건 흥결이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지, 아까 봤듯이 보충성 요건은 사후에 치유될 수 있다. 직접성 요건과 달리, 자, 보충성 요건은 사후에 치유될 수 있다. 자, 헌법소원 적법 요건으로, 자, 권리보호 이익 요구하는 게 재판받아거든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권리보호 이익 요구, 이거 필요하다. 헌법소원에서도, 자, 권리구제 절차니까,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니까 권리보호 이익 요구된다. 자, 법령 개정으로, 자, 국법조항 적용 여지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은 소멸하겠죠. 자, 이미 법령 개정으로, 자, 국법조항 적용 아예 여지가 없었을까. 자,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 자,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은, 자, 권리 보호 이익이 있는지, 자, 있다고 봤죠. 자, 기소유예 처분은 뭐라 그랬어요? 자,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사실,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사정을 참작해서, 예, 기소유예 한다는 처분이죠. 자,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돼요.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자,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더 낫다고 본 거죠. 자, 피의 사실에 대한, 자,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자, 기소유예 처분을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자, 권리 보호이익이 있다. 자, 헌법소원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경우, 자, 청구기간 조항을 다툴 권리 보호이익은 있다고 봤어요. 자, 도과로 각하된 경우라도 이 조항에 대해서 다툴 권리 보호가 있다. 자, 사법시 응시제한 규정에 관한 종합 문제네요. 자, 헌법소원 청구인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나, 자, 변호사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지, 그렇죠? 변호사 강제주의, 자, 변호사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인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 자,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자, 다른 구제차 거치자고 제기할 수 있는지, 네, 그렇죠. 이제 법령 자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다른 권리 구제차가 없죠. 자, 그렇다 보니 이거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가능하다. 법령에 대해선. 자, 권리 기속에 대한 소명만으로, 자, 자기 관련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자, 그렇다고 봤죠. 권리 기속에 대한 소명, 요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으로서 자기 관련성 이런 거는, 네, 기본권 침해 가능성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요 권리 기속에 대한 소명만, 자, 증명할 필요도 없다. 소명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 관련성 구비 여부 판단할 수 있다. 자, 헌법소원 심판에서, 자,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봤죠. 다만 이제 법령은, 네, 대사적 효력도 있고 중대한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가중적 요건 추가했죠. 자, 법령이 폐지되어, 자,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 자,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는지. 자, 법령이 폐지됐으면 이제 기본권 침해 종료됐겠죠. 그러면, 자, 권리보호 이익은 소멸한다. 당연한 거고요. 자, 헌법소원 청구 기간은, 자, 안 날로부터 90일, 자, 있는 날부터 1년이다.
자, 다만 이제 다른 부재조차 거친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다. 자, 기산점이 안 날이란, 자, 기본권 침해, 자, 사실관계를 안 날이지. 자, 법률적 평가를 통해, 아, 이게 헌법소원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으로 법률적 평가를 통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안 날이 아니다. 그거 안 날이 아니고, 자, 기본 침해, 자, 사실관계를 안 날이다. 아, 네, 기본권 침해, 사실관계. 자, 68조 2항의 헌법소원 청구 기간은, 자, 기각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죠. 자, 통지 받은 날, 기각결정 있는 날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 30일이다.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청구기간 도과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냐? 적법하다고 봤죠. 이거 준용규정에 따라서, 행정소송법, 준용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해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하다. 자, 진정입법 부작이네요. 자, 진정입법 부작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간, 불행사, 공권력 불행사죠. 자, 불행사는 불행사 계속되는 날, 권리침해가 계속된다고 보아서 청구기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죠. 자, 법규 정립행위에는, 자, 청구기간 제한을 배제해야 되는지, 내가 아니죠. 법규 정립행위에도 청구기간은 적용된다. 자, 법규 정립행위도 일종의 법률행위라고 봐서, 그 자체로, 정립행위 자체가 딱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행위가. 권리침해 상태만 이제 계속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정립행위도 청구기간 적용된다. 자, 국선대리임, 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청구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자, 재청 신청 결정, 자, 송달일부터 30일 내에, 자, 국선 대리인 신청한 경우에는, 자, 청구기간 준수한 것이죠. 그래서 선임 신청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요, 68조 2항에, 자, 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여기 있네요. 기각 결정 통지받은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청구를. 요 결정 송달일 30일 내에, 요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한 거는, 요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하니, 30일 내에 청구한 것이다. 자, 그래서 청구기간 준수한 것이다. 장래 침해에 예상되어, 자, 현재성 요건에 충족 시 청구기간 도과 문제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겠죠? 장래 처분, 장래 침해 예상된 거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청구기간 그래서 기산할 그게 뭐 문제가 안 되겠죠? 청구기간 문제 없다. 자, 청구를 교환적 변경한 경우, 자, 청구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청구 변경죠. 제출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한다. 변경서 제출일 기준, 교환적 변경의 경우. 자, 정년을 단축하는 개정법 시행된 경우, 자, 기본권 침해 발생 시점 언제냐? 자, 개정법 시행일 바로 그날이다. 정년 도달한 그날이 아니라, 예, 개정법이 시행된 날. 개정법이 딱 시행되면서 정년이 단축되는 효과가 바로 생긴다 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요 개정법 시행이, 요 시행일부터 청구기간 계산해라. 자, 법령 시행에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자, 청구기간 계산점, 자, 이거 중요하죠? 자, 유예기간 경과에, 요 변경된 판례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청구기간 계산한다. 자, 법령 시행 후, 자, 법령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 해당 사유 발생한 이후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자, 발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법령 시행 후, 자, 법령 해당 사유가 이제 발생한 경우죠. 침해 사유 발생 안 날이, 자, 부적법한 구제적 결과 안 날로 변경되는지, 자, 그렇지 않겠죠? 예, 부적법한 권리구제조차 거쳤다고 하더라도 요 안날이 요 날로 바뀌는 게 아니라 침해 사유 발생 요 안날 요봐요 안날이 그 앞에 있죠. 네. 자, 공권력 불행사가 계속되는 날, 자,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 예, 좀 전에 얘기했죠. 자, 공권력 불행사가 계속되는 날, 기간 제한 없이 청구 기간 적용받지 않는다. 권리침해도 계속되는 거니까. 자,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요것도 공권력 불행사 부작위가 계속되는 날, 자,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자, 부진정, 진짜가 빠졌네요.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 그 자체에 대해서 헌법소원 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자, 법령 소원이고, 자, 법령 소원은 청구 기간이 적용된다고 봤죠. 아, 청구 기간 제한 규정에 대한, 자, 헌법소원에서, 자, 청구 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할 수 있는지 할수 있다고 봤죠. 헌법소원, 요 청구 기간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했는데, 요 청구 기간, 요 제한 규정을 적용해서 각하 결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 했다고 해서라도 요 규정이 효력이 정지된 건 아니라고 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거 적용해서 바로 각하 결정했죠. 자, 사범대 졸업자 가산점 공고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적법유권 조항 문제네요. 자, 가산점 한 번에 공고. 자, 공고가, 자,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으면 공권력 행사라고 봤죠. 자, 공고가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요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다면, 야, 공권 행사다. 이렇게 기본권 침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데 불과한 건 이제 공권 행사가 아니겠죠.
자, 가산점 항목이 장차 적용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현저지생 예로서 현저지생이 일어난다고 하죠. 장차 적용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가산점 항목 공고에 다른 구제 절차가 허용되는지 불확실하다고 봤죠. 그래서 보충성 원칙 예다. 네, 공고에 따른 다른 구제 절차 허용되는지 불확실하다. 자, 그래서 보충성 예다. 자, 유사한 공고가 해마다 반복된 경우, 청구기간 기산점은 언제 더해야 되느냐? 유사한 공고가 매년 됐다고 해도 그 당해 연도에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공고는. 자, 그래서 당해 연도 이제 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작년에, 작년 1년 전에 공고가 있어도 그 공고에 따라서 시험에 응시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공고 있으면 또 그 공고를 기준으로 청구기간 계산하라. 합격자 확정된 경우, 자,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는지, 자, 원래 이렇게 합격자 확정되면 요건 이제 더 이상 공고 적용되지 않으니까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야 되는데, 자, 계속 반복되고, 자, 헌법재판소 수호를 위해 해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소원 중앙 문제. 선거 중립의무 요청 조치, 이것이 공권력 행사냐? 행사라고 봤죠. 이 요청 조치에 따라서 이 표현의 자유가 좀 위축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공권력 행사. 또 이거 따르지 않으면 또 고소 고발, 검찰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봤죠. 선관위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요청 조치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요청 조치에 대해 항고 소송을 거쳐야 헌법소원 가능하냐? 아니라고 봤죠. 보충성 예외가 인정했다. 요청 조치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구제 절차가 이제 없다고 봤죠. 자, 대통령,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느냐? 그렇죠. 대통령, 지자체장은 집행 기관으로서 선거 왜곡할 확률이 높다.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대통령, 지자체장. 그러니까 여기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완화하는 개정 법률 시행일 전 퇴직자 요 헌법소원 종합 문제인데요. 기존에 20년 이상이었던 걸 이제 10년으로 낮췄죠. 이렇게 완화했어요. 최소 가입 기간을 완화하는 요 개정 법률. 경과 규정 두지 아니한 요 입법 부작위가 부진정 입법 부작위냐 진정 입법 부작위냐 봤는데요. 법령 자체 불완전 불충성을 다투는 거라고 봤죠. 그래서 부진정 입법 부작위로 봤어요. 요 경과 규정 부칙에서는 딱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에 이제 딱 적용한다고 봤죠. 그래서 요거는 그 부칙 조항이 좀 불완전 불충분한 것이다 걸 다투는 거다라고 봐서 부진정 입법 부작위. 공포 시행 전 법률이 헌법상 제정될 수 있냐? 공포 시행 전이라도 확실히 시행될 게 예상돼 있죠. 그러다 보니 요 헌법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법은 시행 전 퇴직자에 적용하는 거. 요새 재산권자 인간다운 사용권리 제한이냐?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사용권리 제한은 아니라고 봤죠. 시행 전 이미 시행 전 퇴직자는 요거 기초사실 20년 못 채우고 나간 사람이에요. 20년 기초사실 수급에 연금 수급의 기초사실을 아예 못 채우고 나갔으니까 이 사람에겐 재산권이나 수급권 인간다운 사용권리 요 연금 수급권 이런 거 다 이제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니까 제한 아니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것 평등권 제한, 그쵸? 요거 제한은 아니지만, 평등권 제한이죠. 시행일 기준으로 연금 지급을 탈리하니까. 연금 최소 가입기간 요건 완화 혜택을 못 받는 것. 이것이 신뢰 침해냐? 신뢰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이렇게 완화한 거니까. 기준을 완화했죠? 완화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다시 본인의 신뢰가 침해된 거 아니죠? 어떤 불이익이 없어요. 이렇게 완화. 원래 20년 못 채우고 나갔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 못 받게 돼 있는 거죠? 예, 기존 법률에 따르면. 근데 이렇게 완화 혜택을 했어요. 10년으로 줄이었다고 본인에게 신뢰가 침해된 건 아니죠. 불이익이 없다. 행정청의 위헌 재청 신청,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성. 이건 긍정했죠. 행정청 국가기관이지만 위헌 재청 신청,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이건 가능하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국민이 할 수 있는 거죠. 기본권 침해받은 국민이 하는 것이 있지만 위헌 재청 신청 이거는 이제 헌법에 적합하냐, 헌법에 적합하는, 법률의 헌법 적합성을 다투는 거니까 행정청도 할 수 있다. 68조 2항 헌법소원 인용된 경우, 확정된 당해 사건에 재심 청구할 수 있는지, 규정이 있죠. 인용된 경우 당해 사건에 재심 청구할 수 있다. 규정이 있어요. 68조 2항 헌법소원 중 당해 사건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는지, 인정되죠. 당해 사건이 확정된 경우, 이렇게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당해 사건이 확정된 경우 재판 전제성이 있다고 해야겠죠. 자신이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서 처분 법률 위헌 결정된 경우
재심 청구 가능하냐? 재심 청구는 관련 소송 사건이라고 했죠. 해당 소송 사건이 되겠죠. 자, 관련 소송 사건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68조 2항에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한 그 당사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제기하지 아무것도 제기하지 않은 이원 결정 신청도 하지 않은 요 사람이 예, 이원 결정 됐다고 해서 바로 이제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고 봤어요. 네. 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적법요건에 관한 정말 문제네요. 자, 항소를 취한 경우, 자, 항소를 취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고 했죠. 자, 결국은 1심 판결이 확정되니까 1심 판결에 적용된 그 법률조항에 대해서, 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경우에는, 자, 그래서 재판 전제성이 있다. 자, 1심 판결에 적용되었으니까, 자, 그 위헌 여부에 따라서 또 다른 재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판 전제성이 된다. 자, 폐지된 법률의 재판 전제성. 자, 폐지된 법률이라도, 자,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그 폐지된 법률에 의해서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자, 항소심에서, 자, 임의조정. 자, 임의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자, 1심에 적용된 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부정되죠. 자, 임의조정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거니까, 저 1심, 요 상관없이 그냥 종결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 1심에 적용된 조항, 적용되지 않았다. 1심, 요, 뭐 여기 이혐 여부 이제 이혐 판단 나와도 이제 바뀌지 않죠. 재판이 임의 조정 당사자의 의사로 소송이 적용될 거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 없다. 자, 항소 취하가 아닌 이번엔 소를 취한 경우에요. 자, 소를 취한 경우는 아예 소를 제기하지 않은 걸로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적용되지 않아요.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 전제성 없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종합 문제 또 있네요. 자, 68조 2항 청구기간, 자,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라고 그랬죠. 받은 날부터 30일. 자, 재청신청이 각하 결정을 한 경우, 자, 헌재가 직권으로 적법소원 심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고 봤죠. 자, 법에는 자, 기각 결정으로 되어 있긴 한데, 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나 자, 둘 다 헌법재판소 직권으로 예, 적법소원 심사할 수 있다. 자, 법원이 재청 신청에 대해 자,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자, 헌법 소용된다. 그래서 자, 위헌 결정 선고 전 위헌 법률의 근거와 행정 처분. 자, 위헌 결정 선고 전 자, 위헌 법률의 근거와 행정 처분이 많이 나왔죠. 당연 무효 아니라고 봤죠. 자, 요 객관적 명백하지 않다. 자, 그러니까 당연 무효 아니다. 자,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승소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네, 위헌 여부에 따라서 뭐 다른 재판 네, 안 될 것 같죠? 네,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지 않게 된다. 자, 그래서 재판 전제성이 되지 않는다. 자, 상소심에서 다시 위헌 재청 신청할 수 있는지 네, 안 되죠. 자, 당해 사건 소송 절차에서 다시 위헌 재청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요 당해 사건 소송 절차에 상소심도 포함된다. 자, 그래서 상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재청 신청할 수 없다. 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적법요건 다시 침해 직접성이 없는 법률도 자, 68조 2항의 헌법소원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봤죠. 자, 직접성 없는 거, 자기 관련성 이런 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이지 이렇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 직접성 없는 법률도 자, 68조 2항 헌법소원 가능하다. 자,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네. 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하였다면 청구기간 준수한지 요 앞에 나왔죠. 30일 이내 통지받은 날부터 요거 재청 신청 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하였다면 요 청구기간 준수한 것이다. 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자, 선임 신청을 기각했어요. 기각 결정한 경우 요 청구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선임 신청일부터 선임 신청 기각 통지받은 날 요 기간은 제외해서 청구기간을 계산한다. 자, 시행 규칙 조항이 자,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죠. 시행 규칙. 자, 이것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자, 본질이 뭐래요? 위헌 법률 심판이죠. 자, 그렇다 보니 법률이어야 된다. 대상이. 시행 규칙은 안 된다. 자, 형사 재판에서 자, 고소인이 자, 위헌 재청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형사 재판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죠. 자, 위헌 재청 신청은 자,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위헌 재판에서는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위헌 재청 신청할 수 없다. 자, 민사소송에서 자, 보조참가인. 자, 보조참가인 위헌 재청 신청할 수 있는가? 이건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보조참가인도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조참가인도 다양한
원래 당사자가 할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잖아요. 뭐 방어이 다할수 있으니까 자 유언재정 신청 할수 있다고 봤어요. 당한 사건이 각하를 변호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자 68조 2항 형법상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봤겠죠. 자 각하를 변호할 수 없을 때, 네, 각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일 때는 이게 이원 결정 난다고 해도 법률이 소는 각하될 것이니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재판 전제성 없다. 각하를 변호할 수 없는 것일 땐. 자, 청구인 출석 공판정에서 재청 신청기가 취지 주문 낭독한 경우, 기각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네, 청구해야 되죠. 요 68조 2항 헌법소원은. 근데 요 기각 통지를 주문 낭독으로 한 거예요. 요 낭독한 건 결정 통지 받은 거냐? 근데 이제 통지 받았다고 봤죠. 헌법재판소가. 공판정에서 이제 청구인 출석했으니까 주문 낭독하면 이제 결정 통지 받은 거다. 68조 2항 헌법소원의 경우 당해 소송 사건 재판이 정지되는지 정지되지 않는다고 봤죠. 예, 이원 법률 심판의 같은 경우에는 심판 동안 정지되지만 68조 2항은 정지되지 않는다. 당해 소송 사건이 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해놨죠. 법 규정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연 재청 신청 기각 결정에 자, 직접 불복할 수 있냐? 이것도 불복할 수 없다고 돼 있죠. 항고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자, 유언 신청 요청 기각 결정에 직접 불복하지 말고 68조 2항에 따라 헌법 소원을 해라. 자, 요것의 헌법재판소법 자, 규정 취지다. 자,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해라. 68조 1항에 자, 헌법 소원 인용 결정 시 법률 이원 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이것은 부수적 규범 통제라고 한다. 자,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로 복습을 했네요. 자, 지금까지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앞에 돌아가서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핵심 질문 찾는 이 교재를 통해서 또 해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네요. 이해가 안 되면. 자, 혼자서 하기 힘들면 이 유튜브 영상 올렸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 이게 계속 하시다 보면, 누적적으로 하시다 보면 언젠가 이게 1시간, 또 2시간, 1시간에 뭐 500지문, 1000지문 이렇게 연습 가능해지실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쭉 계속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TR 세드 이 결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